사이버라 그럴까 심리전 예. USB 보내고 뭐 풍선 보내고 USB 그건 어떻게 잘뭐 많이 하고 있나요? 북한에서 우리 쪽에서 우리 쪽에서 거의 중단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 예, 이번에 그 대북전단 금지법을 그 김여정이가 이제 하명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중지된 거예요? 난리 치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으로 아예 금지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실은 표현의 남북관계 발전법이에요, 그게. 그렇죠. 타이틀.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하고 발전법이지 네. 북한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쵸. 법인데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마치 북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걸 해버리니까 근데 전단, USB 안 보내도 사이버는 가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는 갈 수는 있죠. 네. 갈 수는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 그걸 보내긴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 중국을 통해서 아마 보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뭐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한국 정부나 뭐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는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거 도와주기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게 뭐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약간 좀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에게 좀 힘을 주면 더 많은 정보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제에 있어서 그 예.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소식이라든가 예. 외국의 소식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드라마라든가 한류라든가 어느 정도 접하고 있나요? 접하는 게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지금 그한 3년 정도 북한 정권이 지금 그 작심하고 지금 이걸 막으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막는 되게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그러니까 억제가 되고 있죠. 억제가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도와주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확대되는 게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사이버나 인터넷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사이버나 인터넷도 지금 다 북한은 통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 외부에서 USB나 라디오를 넣어주면 그 전파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북한의 그 의미 있는 변화의 기준에 맞게끔 그 양을 좀 보충해 주면 되는데 지금 누가 그걸 합니까 지금? 예.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민간 지원 좀 받아가지고 하는 게 북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유도할 만큼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그좀 아쉬운 점이 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 먹을 거 같은 그 실질적으로 먹을 거 같은 거를 북한 정권에서 분배해 줍니까? 전혀 못 합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은 분배하게 돼 있고요.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예, 받고 그건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인민들은 다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방치돼 있고 장마당에서 예, 알아서 먹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주네요. 주긴 주는데 그 모자라게 요즘 주겠죠.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도 못 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면 뭘 줍니까? 먹을 만한 배급이나 쌀이나 옥수수나 뭐 이런 예, 거예요? 생활 필수품 쿠폰 같은 거 쿠폰을 줘요? 예, 이런 것도 줘가지고 이제 국영 상점에 가서 사라고 하는데 국영 상점에 물건이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 뭐 후드 쿠폰을 가서 예, 쓴다 이거죠. 쿠폰이 의미가 있는데 상점에 물건이 없어요. 그럼 쿠폰이라는 게 사실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아무리 김정은이가 위대하고 뭐 핵무기 가지고 다 잘났다고 쳐도 근데 못 먹고 살면 뭐 아예 뭐 먹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뭐 좋을 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군인이나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받는다 그러셨는데 군인이나 공무원이 북한 주민의 몇 프로나 돼요? 군인은 뭐 공무기간이 기니까 상당한 숫자가 많겠네요. 군대가 한 120만으로 보고 그 관련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500만 500만 정도 보면 2천만 중에 이제 뭐 4분의 2만 4분의 1 정도는 배급을 받는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뭐 귀족 같은 집단은 몇 프로나 몇만이나 돼요? 그게 이제 상위 0.1%부터 상위 1%까지 1%면 얼마지? 50만? 예, 한 50만 네, 정도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0.1%는 한 5만 정도? 예, 그 정도로 보는데 0.1%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5만 정도는 예. 그래도 쓰고 싶은 거 쓰고 풍족하게 쓴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상 특별상에 가서 사고. 예, 떨어지게 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1% 안에 들면 괜찮은데, 5만. 예, 그 이하로 들면
다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지 않냐. 좋을 때는 한 50만까지가 됐었는데 그렇죠. 5만밖에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모인 1만 명이 그 걔들이거든요. 네. 1만 명이 모인 애들이 전부 다 기관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0.1%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아주 뭐 살도 좀 붙어 있고 네. 멀쩡한 모습으로 있지만 걔네들 모습이 이제 북한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죠. 북한 전체 지금 남방은 뭐로 하고 있어요? 남방은 거의 석탄, 나무. 로 이제 우주 나무는 뭐 다 갖다 떼갖고 없죠. 떼지만 그래도 뭐 계속 자라나면 떼고 자라나면 떼고 하다 보니까 산 자체가 완전히 뭐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홍수도 하고 예. 사실은 열려 날이 제일 심각한데 다행히도 석탄 수출을 지금 못하게 하니까 네. 석탄이 지금 국내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에너지 쪽은 좀 약간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예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 못하니까요. 예. 북한이 그럼 아까 한 5만 정도가 이제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데서의 그 구태타라 그럴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예. 네. 보는데 이제 네. 이게 뭐 성공 단계로 가냐 아니면 뭐 시도에 굳히냐 아니면 중간에 있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네. 크고 작은 그런 이제 반 김정은 제거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들이 네. 끊임없이 생겨왔고 근데 뭐 조금만 그런 계획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다 카타 또 죽이고 이번에도 네. 뭐 2인자가 바뀌고 막 그랬대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군부도 막 숙대밭이 되고 보위부도 숙대밭이 되고 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네. 다 그런 징후들 때문에 사실은 빈라덴 같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제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은 네. 그 방식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제는 미국이 가능하다. 예, 말장난보다는 네. 이제는 그 김정은과 그 지도부를 네. 그냥 순식간에 드러내는 네. 이걸 이제 구체화하고 네. 진짜 대책 없을 때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서지컬 스트라이크든지 뭐 한 사람을 죽이든지 몇 사람을 죽이든지 예, 해갖고 예. 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게 가장 현실성이 미국 있고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달렸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여쭤볼 건 다 여쭤본 것 같은데 예. 저도 또 오늘 우리 또 교수님 또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너무 또 꼭 감사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뭐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 평소에 또 존경하고 또 이제 우리 또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에서 또 많은 노력을 또 해주셔가지고 탈북자란 용어를 선호하세요? 예. 탈북자라 해야 되는지 탈북자라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예. 탈북동포 예. 이주민, 새터민 네. 뭐 여러 가지 많던데. 요즘에는 그 북향민이란 말이죠. 북향민? 북향민. 그 북향민이라면 또 저 중고등학교에서 북향민이라고 뭐 얘기하면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냐. 아니.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뭐 이런. 6.25 전쟁이 남침, 남침이라고 네. 남쪽에서 친 겁니까 그런다고.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 좀.